지금 꼬막철이죠? 코스트코의 꼬막 비빔밥이 시즌 한정 제품으로 나왔다고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찾았다. 꼬막 비빔밥 13,990원. 이 모자를 선물 받았는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한 치수 큰 걸로 교환을 왔습니다. 봐봐, 얘가 48. 에, 똑같은 거. 굉장히 빡빡한 느낌인데 이 뒤가 근데 조금 여기야 형이. 얘가 네. 48이에요. 아, 똑같은 거네. 네, 한 치수 큰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네, 네. 빨간 걸로. 어, 이게 난데. 그냥 빨간 걸로 바꿀까? 바꿔가셔도 돼요. 이게 낫지 않아? 아, 아까 거 사이즈가 이게 낫지 않아? 여기가 보내 저기. 사이즈가 이게 낫지 않아요? 어떤 거 같아요? 이쁘게 딱 맞고 그거나 요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걔가 좀 여유 있게 보이죠, 괜히. 네, 아 이거 되게 빡빡해 보였는데 쓸 때부터. 됐어요? 다시 네. 한번 쓰여보세요. 빨간 것도 괜찮은데. 빨간 거 잘 어울리네요, 진짜. 파란 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?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러나? 아니 진짜 파란색보다 빨간 게 나은 것 같은데 나는. 너 만지지 마. 네. 사이즈 문제인 것 같은데. 사이즈 문제인 것 같아요? 이거 뭔가 빡빡하잖아요, 이게. 아, 딱 맞게. 그런가? 네. 엄청 딱 맞기는 한데. 정확하게 모르겠네. 딱 맞는 거고 네. 얘가 약간 여유 있긴 보여요.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리 오너라. 애기가 2월까지 클 거 생각해서 아빠가 신경 쓰시니까 그걸로 가져가세요.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. 큰 차이 없는 것 같긴 하다. 그래도, 이렇게 보면. 그래도 그게 좀 그래도 그럼 이걸 바꾸자 그냥. 그걸로 가져가세요. 네. 주세요. 바꿔드릴게요. 잘 어울리네요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밥을 데필 건데 꼬막이랑 같이 데피면은 살이 좀 흐물흐물해질 것 같아서 이거를 덜겠습니다. 엄마 간다. 안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고 꼬막의 양이 엄청납니다. 밥을 그릇에 담아서 데펴보겠습니다. 밥 양도 엄청납니다. 꼬막이랑 이렇게 같이 한 3-4인분 될 것 같은데요. 저희는 대식가니까 둘이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밥을 두 그릇으로 세팅을 하고 김가루를 추가했습니다. 그리고 참기름을 추가하겠습니다. 다 비벼졌습니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